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저희 엑소는 첫 번째 미니 앨범 마마 활동 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과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첫 정규 앨범이라 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엑소K와 엑소M이 하나로 뭉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엑소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MK 따로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12명이 함께 활동하게 돼서 너무나 새로운 기분이 들고 특히 저희 엑소M 같은 경우는 정식 한국 활동이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저희 엑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정규 앨범 엑소엑소는요 마치 한 권의 졸업 앨범처럼 만들어졌는데요. 키스 버전과 허그 버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키스 버전은 한국어 그리고 허그 버전은 중국어로 만들어졌고요. 총 12트랙의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저 엑소만의 멋진 매력을 아주 많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타이틀곡 늑대와 미녀는요 더스텍과 힙합의 콜라보레이션 댄스곡으로 강렬했던 데뷔곡 마마예요. 저희 엑소만의 아주 강하고 섹시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늑대와 미녀를 처음 들었을 때 또 힙합과 그리고 덥스의 콜라보레이션 곡이라서 그런지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이 타지고 신나는 그런 곡이어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댄서가 되지 않을까. 댄서까지요? 듣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타이틀곡인 늑대와 미녀 뮤직비디오는요 늑대라는 컨셉에 어울리게 늑대의 이빨, 늑대가 사는 동굴이나 숲 그걸 모티브로 세트로 만들었고 그리고 화려한 CG로 늑대를 연상시키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 이번 엑소가 드라마 버전의 뮤직비디오도 찍었죠? 이게 처음 도전했죠. 정말 엑소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티저에서 보면 마치 한 마리의 늑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닌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늑대 울음소리도 막 내오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저희가 정말 늑대가 된 것처럼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늑대라는 컨셉으로 다양하게 구성한 드라마틱한 안무입니다. 이 안무를 세계적인 안무가 토니 테스타가 짰다고 했는데 어떤 안무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세윤 씨. 토니 테스타는 저희 이번 엑소 타이틀곡 늑대와 미녀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캐치미 그리고 또 샤이니 선배님들의 셜록과 드림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자넷 잭슨과 브리티니 스피어스 등을 그런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작업을 하셨다는데 정말 세계적인 안무가와 함께 저희 엑소가 작업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이번 안무의 포인트는 인트로에 나오는 나무 구성과 동굴 구성 그리고 늑대 썰매, 늑대 무리 구성이 포인트인데요.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저희 포인트 안무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까요? 그래 울프, 내가 울프 아우. 와, 이런 안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안무에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앨범 활동 엑소, M와 K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번 앨범 엑소의 매력이랑 엑소의 음악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m really happy that we have a chance to work together, EXO M and K in Korea. This is the first time for EXO M to be working in Korea. I'm really excited and I'm looking forward to our new album. Thank you. 12명으로 하나 된 EXO, 마마 때보다 훨씬 더 멋있고 강렬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希望这次我们十二个人一起努力展现更好的舞台给大家看希望你们能够多多期待谢谢 마마 때와는 또 다른 매력, 이번 활동 때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번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고 떨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很开心这次能够在韩国活动，然后也很紧张，但是我们会继续努力的。谢谢。 드디어 엑소가 컴백을 했는데요. 정말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큰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是的，我们这张专辑真的非常用心的准备，然后希望大家可以多多的期待我们，然后也可以多多爱我们。 엑소 永远爱你们。 이번에 저희 엑소가 12명으로 한국과 중국으로 가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멋진 늑대, 멋진 엑소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보답드리기 위해 네. 좋은 음악과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퍼포먼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타이틀곡 외에 다른 장르의 많은 좋은 곡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 엑소 12명 다 같이 활동하는 만큼 네. 정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 마마 활동 때에는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악방송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는데요. 네네. 이번 정규앨범 엑소엑소에서는 저희가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활동 때에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활동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위아! 원! 감사합니다!